디지털 비움터 생활 정부 24 활용하기. 이번에 어렵게 취업이 됐는데요. 진짜 준비할 서류가 많아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졸업증명서, 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이것들 떼려고 행정복지센터 갔다가 건강보험공단 갔다가 마지막엔 학교까지 가야 돼요. 벌써부터 지쳐서 이 서류들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최근에 오래 다닌 직장을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 좀 막막하네요. 인터넷에 보면 무료로 자격증 공부도 하고 일자리도 소개받던데요. 도대체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발품을 팔면 이런 정보들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나요? 두 분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민등록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선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업무 시간에 민원인들이 몰려 간단한 업무 처리에도 3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휴대폰, PC와 같은 환경에서도 손쉽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정부, 정부24가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24는 민원 관련 서류 신청과 발급은 물론 각종 보조금 확인 등 천종이 넘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단 한 번의 로그인이면 충분합니다. 국민 3명 중 1명이 사용하는 정부24. 오늘은 정부24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정부24 이용 방법을 알아보고 서비스 메뉴 보조금 24 그리고 정책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이용 준비하기. 지금부터 PC로 정부24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www.gov.kr을 입력하여 정부24에 접속합니다. 또는 네이버와 구글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부24에서 추천하는 웹 브라우저가 있는데요. 다양한 웹 브라우저 중에서 정부24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와 구글 크롬으로 접속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휴대폰을 통해 정부24에 접속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휴대폰을 통해 정부24 앱을 설치하면 정부24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먼저 휴대폰에 설치된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등을 열어서 상단의 검색창에 정부24를 입력한 후 검색합니다. 이후 정부24 앱을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정부24 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정부24에서 알림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24에 로그인을 해봅시다. 정부24는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및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하여 다양한 로그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로그인에서 가장 첫 번째 탭은 인증서입니다. 여기서 좌측에 있는 간편 인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발급받은 민간 인증서나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여 로그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간편 인증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휴대폰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카카오톡을 활용한 간편 인증을 진행하는 예시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우측에 있는 공동 및 금융인증서 로그인은 회원 로그인 후 인증서를 등록하셔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 및 금융인증서는 가까운 은행, 우체국, 증권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전자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로그인 서비스이며 디지털 원패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로그인은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문 보안 인증은 디지털 원패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정보24 앱을 설치하고 공동인증서와 지문이 모두 정보24에 등록된 경우에만 지문 보안 인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회원 민원 신청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선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정보24에 로그인하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보24의 고객센터를 통해 정보24 이용 방법과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정보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고객센터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정보24 앱을 실행한 뒤 왼쪽 상단의 전체 메뉴를 클릭하고 고객센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메뉴 이용하기. 여러분, 이제부터는 민원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청, 조회, 발급 페이지에서는 정보24 제공 서비스를 분류별 혹은 기관별로 검색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제부터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화면 상단의 서비스 탭을 클릭하고 민원 서비스를 분류별 혹은 기관별로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이때 검색 결과를 신청 순, 정확도 순, 가나다 순으로 구별하여 정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발급받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우측에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서비스에 따라 회원, 비회원 발급 여부를 선택하는데 회원, 비회원 서비스 여부를 선택 팝업 화면에서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비회원 신청하기를 하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 발급 방법을 선택하여 발급을 진행합니다. 이때 수령 방법은 온라인 발급, 일반 보통 및 등기 보통 우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령 방법은 발급 서류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스톱 서비스, 생애 주기 서비스, 그리고 꾸러미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스톱 서비스란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간편하게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별 서비스는 국민의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거나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꾸러미 서비스란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주제별로 묶어놓은 서비스입니다. 총 10가지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스톱, 생애주기, 꾸러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절차입니다. 먼저 원스톱 서비스 중 희망하는 서비스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다음, 본인이 선택한 민원 종합 서비스 중 이용하고자 하는 하위 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인증서 로그인 혹은 회원 로그인을 통해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둘째, 생애주기 서비스 신청 절차입니다. 먼저 생애주기 중에 본인의 연령대를 선택합니다. 다음, 분류, 시도, 시군구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을 내용 보기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꾸러미 서비스 신청 절차입니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메인 화면에 있는 꾸러미 서비스 탭에서 필요한 꾸러미를 선택합니다. 분류와 지역을 선택해 검색한 목록에서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정보 혜택 안내 및 신청 정보를 확인해 이용합니다. 이번에는 간편 확인,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실 진위 확인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발급된 문서를 수령한 기관, 개인이 해당 문서의 진위 여부 및 주민등록증 사실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어떻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PC로 확인하려면 먼저 정부24에 접속하여 서비스 사실 진위 확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려면 정부24 앱에 접속한 뒤 좌측 상단의 전체 메뉴를 클릭하여 서비스 사실 진위 확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실 진위 확인 서비스는 정부24 회원이 아니어도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이용 가능합니다. 이 하나로 민원 서비스도 있는데요. 민원인이 각종 민원 신청 시 구비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해당 구비 서류 정보를 기관 간의 전산망으로 공동 이용하여 국민들의 구비 서류 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객센터 이용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전 동의 후 공동이용이 가능한 업무들의 목록과 사전 동의 없이 공동이용이 가능한 업무의 목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 서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24 이용하기. 보조금 24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행정기관이나 부처별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맞춤 안내 서비스입니다. 보조금 24 서비스의 메인 메뉴 화면을 보시면 상단에는 맞춤 안내를 조회할 수 있는 곳과 최신 혜택 정보로 재조회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조금 24 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 24에 접속하기 위해 먼저 PC에서 정부24에 접속하거나 모바일로 정부24 앱을 엽니다. 다음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없이는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은 어려우며 질의응답 및 간단한 혜택 확인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24를 최초로 이용한 경우 이용 동의가 필요하며 일회 동의로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후 맞춤 안내 조회하기를 통해 나에게 맞는 혜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만 개 이상의 보조금을 맞춤형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신청이 불가한 분들을 위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보조금 24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본인과 본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목록을 받고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찾기 서비스는 내 상황에 맞는 보조금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번에는 간편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보조금 24 간편찾기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간편찾기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검색 서비스는 개인, 소상공인, 법인으로 구분됩니다. 검색한 결과를 확인하면서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바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는데요. 신청인 정보와 신청 내용을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발송합니다. 이때 이용 동의는 필수입니다. 여기서 잠깐! 보조금 24와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 시기, 자격 변동 등의 내용을 국민비서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즐겨 쓰시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국민비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의 이용 가이드에서 회원 가입 절차 및 구체적인 이용 안내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정보 이용하기.
정책 정보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 및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탭으로 정책과 관련된 뉴스 및 연구보고서 등을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분야별 정책 정보는 분류별, 기관별, 기관과 키워드로 다양한 정책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정부 지자체 조직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부의 각 부처들의 하는 일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정부 서비스, 기관 소식, 유관기관 및 단체, 모바일 앱 등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운영 누리집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검색하거나 정렬할 수 있는 서비스 탭입니다. 행정기관위원회는 정부에서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관위원회를 소개하는 페이지입니다. 각 행정위원회의 소속, 홈페이지, 주간부처, 근거법령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소식 탭에서는 각 지자체의 소식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한 결과는 원문 보기를 통해 각 지자체 홈페이지 내용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탭을 통해 복지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개념 및 신고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페이지를 방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전 중 진행 중인 것과 지난 공모전들을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정부24 활용하기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